장진호 대표는 지난 26일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을 초대하여 자체 유튜브 방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최서원은 2021년 미스코리아 진해 4회로 진행된 이날 방송에서 김 전 위원은 4차 산업혁명은 과거 한국인의 기술과학으로 맺은 혼이 이어진 것이라며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은 창의력이 강한 우리나라의 4차 산업에 연결된 인공지능 유무선, 통신망 IoT,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가상현실, 증강현실 로봇, 메타버스, NFT 등의 초연결사회, 하이퍼커넥티브, 소사이어티의 급속한 진행은 젊은 창업자의 성지로 도전 정신의 메카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메타버스는 흐름이라며 MZ세대가 메타버스에 익숙해져 있는 고화질 시대 애니메이션 시대로의 회귀를 말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메타버스 병원, 메타버스 숲불, 메타버스 종교관 등이 지역과 현실, 가상 공간을 만난 글로벌 유저가 모이는 대표적인 적인 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는 북부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4차 산업과 가상 공간의 확대는 세대 간 갈등, 비대면으로 인한 휴머니즘의 역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의 우려에 대해 장진호 대표는 데이터 시티 위마켓은 메타버스 공간을 통한 나눔의 정신을 구현할 것이라며 메타버스는 시, 공간 지역에 한계가 없는 장점을 활용, 소외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공유하는 글로벌 기업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신동화 방송 이신동 기자입니다.